다시 찍고 있습니다. 여기를. 아,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느라고. 이게 굉장히 편해요. 바람도 원래 잘 안 불고 그냥 산책로고 완전 안전하고 길 자체가 굉장히 사실 여기는 좀 재미없어요. 그냥 편한 길이라서 그냥 처음에 운동할 때 그냥 안 다치고 편하게 가는 그냥 트레이닝용 길이고 직선 코스죠. 그냥 뭐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산강쯤 가야지 그 뷰가 좋은 뷰가 나오기 때문에 산강에 쫙 터지는 뷰를 봐야지 이제 좋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 조금 라이딩에 좀 어느 정도 체력이 다 되죠. 엉덩이도 아플 수 있고 이제 이 라이딩 코스는 초보범을 쳤을 때 좋지만 초보범의 특징이 뭐냐 하루 라이딩을 하면 그 다음날 엉덩이가 아파요. 여기 코스 좀 조심해야 돼요. 급커브라서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한번 다른 게 올려주고 이렇게 살짝 가시고 쭉 가주시면 돼요. 많이 먹었기 때문에 코스를 쭉 가면 됩니다. 코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하철이 다 위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. 이 지하철을 따라서. 하다가 이제 안녕하시는 분도 계시고. 아, 손 시렵다. 장갑을 아, 너무 얇은 장갑 무서운데 너무 얇은 장갑은 좀 힘들 것 같아. 뭐 요술 장갑 이런 건 힘들 것 같고 도머리 장갑은 또 그거 자전거 타기 조금 불편하니까. 손가락 장갑을 필요하긴 해요. 그리고 여기서 보통 여기서 이제 넘어가요.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여기서 넘어가요. 여기 도용 도로네. 도용 도로네. 네 맞아요. 자전거 왜 자전거 건너가지 마세요. 여기서 건너가고 좀 읽어보느라고 자전거 건너가도 되는 거죠. 여기서 자전거가 건너가고 내가 여기였는지 오랜만에 와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마라톤 코스예요. 딱 여기 위치 여기라고 쭉 가면 신도림역까지 부길역까지 또 나오고 아 근데 손이 너무 시려운데 자전거 손 놓고 타기도 좀 애매하고 지금 안전하죠. 되게 사람도 없고 노래 틀어놓고 타도 이제 뭐라 그럴 사람도 안 보이는 그런 도로입니다. 약간 사람도 없고 사람이 많으면 또 이제 노래 틀어놓으면 좀 라이딩에 또 방해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좀 괜찮아요. 새벽 라이딩을 즐기는 이유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틀면 이제 뭐라 그런 사람도 없거든요. 이제 사람 많을 때는 해야죠. 자전거 신대방역 자전거 주차장 있죠. 오늘 여기까지만 타고 여기다가 이제 자전거 서로 여기 저 이거 타고 이제